오늘 소개할 곳은요, 한양토성 순성길 백악 구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창의문은 동로구 성운동에 있는 문으로 우물제 1881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라갔을 때는 창의문 바로 옆에 있는 나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곳에는요, 개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이곳 안내소에서요, 세차를 받아가지고 또 반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등이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창의문 안내소 통과하면요, 바로 거기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계속 정상길이다. 올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계단의 연속입니다. 한양토성은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성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며 이익을 치료 막기 위해 축제된 성이라고 합니다. 힘드니까요, 자꾸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내려가신 분이 부럽네요. 이곳이 오르막길이다 보니까요, 구각산 등산 올라가는 길에는 두 개 정도 쉼터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쉼터에 왔습니다. 충분한 식수하고요, 스틱을 꼭 지참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요, 백악산 정상 백악마을로 우측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사태 선화문인데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 간첩단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당시 우리 군인과 간첩단 사이 치열한 총격전의 흔적이 남은 선화문이라고 합니다. 청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운대 전망대에서요, 두 갈길이 나오는데 좌우로 어느 쪽으로 가셔도 다 만나니까요, 아무대로 특이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삼거리에서 저희들은 계속 직진을 합니다. 와, 소나무가요, 뼈나 우치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배가 곡성조도 뷰가 끝내주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배가 곡성을 보고요, 다시 돌아 나가야 됩니다. 성곽도 좋지만요, 성곽 안에 있는 소나무들이 정말 아주 예사롭지 않네요. 성 안이 궁금했나 봅니다. 숙정문인데요, 숙정문은 한양 도성의 북쪽 대문입니다. 도성의 문 중 좌우 양쪽으로 성벽 연결된 것은 이 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성곽길 돌 때는요, 한 번씩 더 뒤돌아보고 가야 됩니다. 오르내리는 연속입니다. 알바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이제 해안문까지 가는데요, 많은 갈림길들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알바의 안대에서 지났으니까 저는 와룡공원까지. 복잡한 이정표 있거든요. 저희들은 와룡공원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해안문 방향입니다. 오른쪽 전망대를 거쳐서
바깥에 나가셔야 됩니다. 나무 대극길을 따라서요,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아래온 공원 방향으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정표에서 와려원 공원입니다. 와려원 공원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갈림길에서 항상 잘 보셔요. 체육공원 같은 데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원 쪽에서 바로 직진하시는데 삼각길을 좀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곳 와령정에서 좀 쉬셨다가요, 성벽 외부로 갈지 내부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되돌리면 외부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경치가 훨씬 더 낫거든요. 이제는요, 해안문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아, 정말 멋진 뷰가 아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요 아직 개발이 안 돼요. 마치 시골에 온 기분으로 정겨운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몰라보게 개발이 되겠지요. 자, 이곳에서 해암은 1.4km입니다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이제 아, 찻길이 나왔네요. 이제는 성벽길이 좀 없어졌거든요. 여기서는 우측길로 계속 진행을 하셔서 저 앞에 보이는 왕돈가스 본점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해안문 750m라고 또 적어져 있거든요.